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112 상황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색 양복을 입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치소를 나섭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현장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고인분들께,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되도록. 송병주 당시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함께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석방을 시작으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이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난 데 이어 이태원 참사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상식이 있는 나라입니까? 유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고 다음 주 이 전 서장의 재판에 앞서 항의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참사 당시 책임자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를 포함해 검찰 수사 결과는 참사 발생 8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